지난주에 다니엘이 인스타그램을 대위기 해킹 다 했어. 계속 인스타그램만 보고 사는 친구니까 지금 계정이 없어져가지고 진짜 슈퍼 메가 위기예요 지금. 위안 형이랑 여기 기욤 형 있고. 왜? 무슨 광고였어? 그때 화웨이 화웨이지. 여러분 창민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민입니다. 야 근데 진짜 머리는 기니까 인도 옛날 신 같아. 무슨 신이에요? 인도 신 되게 많잖아. 많은데 정말 잘생긴 좋은 신이죠. 좋은 신. 위안아 너무 멋있어졌어. 네.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사실은 위안이 대단한 게 나 지금 오후 11시인데 오늘 5시에 섭외 전화했는데 오후에 너무 졸려서 전화 왔어. 위안아 오늘 밤에 시간 되냐? 근데 바로 알베가 소리를 많이 줄게 라고 했는데 나 괜찮다 아니야 그랬는데, 솔직히 내가 무슨 진짜 없어. 내가 주려는 난이래라 얘기해. 정보야. 뭐 하고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 저는 뭐 개인 일 하고 있어요. 난이엘이 위안 자주 만났어? 나 우리 보통은 줄리안 파티 때만 자주 봤었던 것 같아. 줄리안이 이제 저희 클럽이나 저희 만화사에 거의 다 맥주 한 병 들고 보라마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는 위안 항상 약간 인생 얘기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약간 맥주 한 병 약간 깊은 대화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방송도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요즘도 알았어. 슬픈 얘기 하지 맙시다. 유전상회담 괜찮지 지금 사실 2년 3년 됐지. 이지 나한테는 3년. 3년? 아 맞다 너 3년? 미안하다. 그동안 제일 보고 싶었던 멤버가? 타일러! 나 연락 많이 했는데 다 일시패했어. 사실은 다들 바쁜 거 알고 있으니까 보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가끔씩 만나서 뭐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싶은 정도? 위안이 이렇게 머리 길렀잖아 이게. 끼는 이유가 따로 없었어? 원래는 중국에서 뮤지컬 연극 이제 뭐 해야 됐었는데 3월달부터 난 지금 다 취소해서. 근데 럭키랑 비정선이 같이 한 적은? 아니 나랑 비정선이 다른 프로를 같이 했어. 형은 사실은 첫 인상 좀 말이 많다. 너무 많아. 사실은 그냥 모르는 사이였는데 계속 말 시켜줘서 아 이 형 진짜 와 이런 스타일이구나 생각했는데 좋았어요. 나는 전에 다른 친구도 있었는데 비정회담 때 제임스 나 제임스랑 되게 친했어요. 다니엘 왔을 때는 나 사실은 그때 되게 반갑지 않았어요 다니엘한테. 왜냐면 제임스는 너무 친해서. 근데 그 후에는 알고 보니까 나는 다른 친구 저한테 다른 사람 저한테 뭐 비정회담 중에 잘 친한 멤버 누구냐라고 자주 물어봤어요. 그냥 저는 항상 뭐 다니엘 알베르토 다이러 얘기했어요. 네. 그때는 네. 그랬지. 지금 오늘부터 한 명 빼고 처음부터 그냥 친한 느낌이 있었어요. 둘이 동갑? 동갑이고 어느 뭐 중국에서도 유학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말 잘 통하고 우리 둘 그리고 네. 한국말 제일 못했어. 발음이 제일 안 좋았지. 네. 발음만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타이거 제일 잘해. 잘 잘하지. 잘 못하는 사람이 호주 다니엘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국 영어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호주 다니엘 처음에 완전 어렸어. 근데 말 진짜 1년도 안 됐을까? 1년도 안 됐을 거야 아마. 근데 로빈도 원전 완전 처음에는 되게 못했었는데 요즘 잘해. 우린 진짜 많이 늘었는데 아마 형은 연기 때문에 많이 위안도 많이 줄어졌어. 아 나도 더 배가 될 것 같아. 지금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 위안? 11년째. 왜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니다. 그냥 말이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미안해 내가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사드 던졌잖아. 뭐 아무래도 중국 쪽의 방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중국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때는 저한테 되게 힘들었어. 왜냐하면 정치 얘기 때문에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도 방송하기 좀 애매하고 막 중국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근데 회사가 한국 회사라서 뭐 이거 중국에서도 활동하는 것도 계약할 때 한국 회사 이름 나오면 이것도 좀 애매해서 그냥 중국에서도 하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힘든 시기였어. 2016년부터 18년까지 제일 힘들었어. 우리도 그런 상황 많이 했어. 아 위안이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 형 그때 좀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어? 뭐가 약간 좀 도움이 되고 그 시기를 어떻게 아직 버티고 있지? 아직 버티고 있구나. 아직 쉽지 않지 사실은 아무래도 사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냥 좀 어느 정도도 마음이 좀 두려워요. 좀 무서워요. 왜냐면 그냥 그때는 비상회담 했을 때 사실은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지만 어느 정도 욕을 항상 먹었어요. 심지어 그냥 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한테도 사실은 이런 심한 거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좀 힘들어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도 몰라요. 왜냐면 나이가 좀 먹으면서 마음도 약해져서 예. 우리는 촬영했을 때 나는 두세 번 정도 울었는데 이유가 사실은 그냥 친구들에게 가 있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그냥 집에 가서 댁을 보니까 아 이건 뭐지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 비정상회담을 하면서 우연히 진짜 대단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 대표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거고 왜냐면 너무나 큰 나라니까 사실 일반화 제일 알 수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대단했어 진짜. 우리 항상 우리 누구누구 대표라고 하잖아요. 중국 대표, 인도 대표, 이탈리아 대표, 독일 대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소개하고 질문 받을 때도 항상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대표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나라 대표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거든. 이 사람은 중국 사람 한 분이지 중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맞아. 중국 대신에 욕도 먹고 뭐 그거 어떻게든 막 해명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위치는 아마 시청자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나와서 그래도 어떻게든 대표로서 나와서 자기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용감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던 거는 저는 되게 대단하고 정말 용감했던 위안 형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방송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우리 비정상회담 그 상을 받았을 때 백상 백상 사실은 같이 노력한 결과지만 나도 그 중에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웠 그때 우리 내 친구의 집은 어딘가 우리 아니네 집 갔을 때 나 원래 잠을하는데 근데 통장 확인해 보니까 재방비 나와서 와 깜짝 놀랐어 좋아 갑자기? 어머님 보고 싶기도 하고 촬영 제일 생각나는 게 어머님 너무 우리한테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위안이 사실 엄마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지만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하지 잘 안 해 무뚝뚝해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이거 자꾸 다 물어봤어 미안해 여자친구 엄마들이, 없냐 아들이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니 다 물어봤어 다 물어봤어 진짜 뭐 이 방송이라는 게 이게 안 좋은 일이 있냐 언제까지 할 거냐 여자친구 없냐 뭐 하냐 어디서 다 물어봤어 나도 솔직히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지만 다는 못하지 다른 얘기 못하 임대 얘기나 그런 거 다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의 마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지 사실 얼마나 걱정되고 궁금했을 텐데 진짜 거기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갑자기 직원이 네가 많이 와서 동명을 못 튀고 혼자 뛰셔야 된다 거기서 멘탈이 무너졌어 진짜 이제 준비했을 때는 무서웠지만 수잔 뛰는 거 보고 아 이거 재밌겠다 이 생각하고 진짜 수잔 보면서 나 정말 제일 힘든데 정말 뛰는 거 보고 이렇게 뭐 어차피 우리 다 비전상회담으로 통해서 어차피 이 방송이라는 일도 하기 시작했고 또 이거 통해서 만났는데 그 위안한테 그럼 비전상회담이라는 거 뭐예요? 비정상회담이? 비정상회담은 내 인생을 바꾸는 프로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 원래 자리 다시 돌아 가게 해줘서 아 그치 나 원래는 방송한 원래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강사하다가 이 비정상회담 덕분에 원래 직업 다시 돌아가서 그럼 형 앞으로 뭐 계속 뭐 장래희망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난 그냥 궁금한 게 계속 한국에서 다시 집중적으로 직업으로 방송할 생각 있어? 아니면 뭐 나중에 다시 중국 가서 차라리 중국에서 방송하거나 그거 진짜 솔직하게 편하게 얘기해주면 있지 있어 나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난 진짜 사업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팀도 이미 만들어서 좋은 팀인데 그래서 나중에 만약 기회 되면 한국에서 회사 창립하고 방송도 하면서 중국, 한국 문화, 컨텐츠 이런 교류하는 거 되게 지금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만약에 제가 그 정도까지 되면 나는 지금 다시 때가 올 거야 아마 때가 오고 그 상황이 좀 풀리면 아마 다시 맞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그래도 형을 불렀으니까 좀 주제 대해서도 좀 토론 좀 오랜만에 할까? 같이 하면 어떨까? 형 괜찮아? 같이 토론 해도 괜찮겠어? 오랜만에 토론 그래 아니 핸드폰 인스타그램 해킹당한 거 알아요?
아, 알아요, 알아요. 우리 갓 단톡방이 있는데 그거 통해 알았어. 다니엘은 너 단톡 조심해라라고. 단톡방 올렸어. 새로운 계정 좀 빨리 팔로우 잘 해달라고. 좀 빨리 다시 팔로우 좀 올려달라고. 하나, 둘, 셋.